오늘은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기술원 내에 있는 민속마당입니다. 민속마당을 잠시 구경을 하겠습니다. 민속마당에 조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농업교육센터에서 있는 교육을 받으러 충북농업기술원에 왔습니다. 9시 반서부터 시작입니다. 산업분야 유통채널에 의해 교육을 들어왔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분야 유통채널에 의해 오늘 교육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시간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덧 저희도 23년도가 시작한 지도 이제 두 달째가 돼가고 있죠.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네, 저희 원광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올해가 24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빠르고 또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농산물에 대한 변화도 그렇고요. 현재 경기도 6차 산업 전문 현장 코칭 전문위원이었어요. 선생님들의 농장들을 대부 써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선생님? 써보니까? 진짜 대단. 반응이 정말 두 가지예요. 한 명은 정말 기절해서 좋겠다. 네. 사실은 선생님 정말로 이건 그냥 뭐냐 죄송한데 저희가 얘는 하나 둘 선생님 생산을 했고 예 네, 생산하는 건 나아요 그죠? 오늘 충북농업기술원에서